행복한 애가 가게를 하면은 돈을 벌어요. 불행한 애가 가게를 하면은요 망하게 돼 있어요. 종목이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쭉 행복하게 사는 거야. 스트레스 안 받고 바보 병신 소리 안 듣고 그냥 성당 열심히 나가고 너 착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공경하고 그러면 돼. 우린 욕심 없어 너한테. 쭉 행복한 애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얘네들 판검사 안 돼도 난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고 난 내 조카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열심히 살고 얼마나 좋아요. 꼭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한 거는 아니다. 그냥 성실하고 착하고 마음이 따뜻하면은요 다 살아가요. 우리 생태마을에 우리 직원들이 40명 있어요. 왔다 간 사람이 한 100명도 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출세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출세 안 하는 게 행복하고 돈 적은 게 행복하고 공부 못하는 게 행복할 수 있어요. 생각을 좀 바꾸세요. 우리 집에 조카 손녀가 태어났어요. 이제 3살 됐는데 그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재밌어요. 또 우리 누나가 만나면은 그렇게 주책스럽지 않은 여잔데 요즘 만나면은 손녀 얘기밖에 안 해요. 손녀가 뭐 말한 거, 행동한 거, 뭐 또 우리 그 로사는 그 뱀을 참 좋아해요. 살아있는 뱀을 3살짜리가 목을 막 감고 막 뱀 만지고 도마뱀 만지고 아주 특이한 애. 그렇게 뱀을 좋아해. 만지는 걸 참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3살짜리인데 무슨 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대. 나는 씩씩해서 안 운다고 선생님. 나는 안 운다고. 근데 대개는 이제 그러고도 우는데 얘는 주사를 딱 놨는데도 하나도 안 울고 딱 맞고 난 다음에 내가 안 운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너무너무 아이가 참 재밌고 정말 신비하죠.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또 나조차도 그 아이를 만나면 너무너무 즐거워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울 때 그런 즐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원수가 되기 시작하냐면은 공부를 하면서부터 원수가 되기 시작해. 공부를 하면서부터. 그냥 그렇게 이쁘고 귀엽고 즐겁게 뱀 만지고 그냥 쭉 자라면은 걔하고 원수 될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시키는 순간부터 애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독해지라고. 너 그렇게 순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9월 10일 날 한국에 들어왔는데 처음 접한 소식이 뭐였느냐면 부산에서 9월 1일 날 여중생 15살짜리 총 7명이 14살짜리 1년 어린 여동생을 2시간 동안 때린 거예요. 이건 때린 정도가 아니야. 알루미늄 의자로 애를 내리치고 벽돌로 머리를 치고 소주병으로 얼굴 눈을 가격을 하고 심지어는 담뱃불로 등허리를 찢기까지. 그래서 머리를 세 바늘을 꼬매고 입 안에도 세 군데가 찢어져갖고 세 바늘. 그 사진을 보니까 애가 눈을 뜰 수가 없어. 너무 맞아갖고 눈을 뜰 수가 없어. 그것도 남자 애들도 아니고 여자아이인데 그것도 15살. 이 15살이라면은 16살. 여기 16살을 뭐라고 그러냐면 28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팔이 16해갖고 28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16살짜리 여자아이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16살이었어요. 춘향이가 16이었어요. 심청이는 15살이고 성모님이 16살이었어요. 가장 여자가 아름다운 나이가 16이에요.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나이의 아이가 16이에요. 그리고 제일 예쁠 때가
16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제일 예쁠, 여자가 제일 예쁠 때가 16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보면 정말 꽃 같은 아이들 많아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아. 그런데 그런 여자 아이들이, 이거는 깡패 중에 상깡패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그랬잖아요. 개, 돼지도 이렇게 때리지 않는다고. 개, 돼지도 이렇게 때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여학생들이 그렇게 아이를, 그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자랑을 하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는 그 아이들 책임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어른들 책임이에요. 대한민국 어른들 책임이에요. 어른들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어른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육제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교육을 하는 거는 공부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교육은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학교는 공부를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학교는 사랑을 가르치고 양보를 가르치고 협동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고 예술을 가르치는 게 학교야. 근데 우리는 1등을 골라내고 명문대를 보내고 특목고를 보내고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슬픔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그냥 애들은 애들답게 키워야 되는데 학교 2시, 3시에 끝나고 나면은 학원을 전전 긍긍하면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니 얘네들이 스트레스가 크게 달할 거 아니에요. 또 공부 못하면 사람도 취급을 안 하잖아, 사람이라고. 대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성격이 좋은 애들이에요.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애들 봐요. 다 성격 좋은 애들이에요. 내일이 시험인데도 느긋한 애들, 근심 걱정 없는 애들. 그런데 내일 시험인데도 느긋하게 컴퓨터 게임하고 테레비 보고 있으면은 엄마가 느닷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좋다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엄마가 왜 나를 낳고 미역국 먹었다고 미쳤다고 그러지? 이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성격 좋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성적에 신경을 안 써요. 확인도 안 해. 성적 확인은 누구만 하냐면 엄마만 하는 거, 엄마만. 걔는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도 몰라. 성적표도 그냥 갖다 주고 그냥 행복하게 밥을 먹. 또 성격 좋은 애들이 밥을 또 잘 먹어요. 밥을 막 행복하게 먹고 있는데 성적 받아본 엄마가 애한테 또 한마디 해요. 이 성적 받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 살라고 그러느냐? 너 독하게 마음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점점 독해지는 거예요. 독해져갖고 그렇게 1년 후배 여학생을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거는 애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어른들의 문제예요. 부탄의 교육부 장관이 그 주간에 한국을 방문해서 부탄 국민 행복지수 1위 나라예요. 그런데 이 교육부 장관이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갔어요. 부탄은 학교를 1등을 골라내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육은 아이들이 학교 와서 행복하고 즐겁게 놀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질서를 가르치는 걸 우리는 교육의 목표로 생각한다. 근데 우리는 하버드 대학을 보내야 되고 서울 대학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후배 신부들하고 한 달에 한번 모임이 있는데 후배 신부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그 말 들어보니까 그래요. 어떤 아이가 엄마가 하버드대 그래갖고 애가 하버드대를 딱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엄마 원하는 하버드대 갔어, 나 찾지 마, 그리고 사라졌대요. 아직까지 안 나타났대요, 아이가. 그러니까 하버드대학은 누가 가고 싶었던 거야? 엄마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애가 가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뭔가 교육을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로 공부 못하면 불행할까요? 내 조카들은 그렇게 저지방 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 우유를 그렇게 먹었는데 다 저지방 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우리 조카 애들은 다 행복해요. 우리 조카 애들이 제발 삼촌 방송에 우리 얘기 좀 하지 마 그랬는데도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조카들은 내가 수원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식사한다 그러면은요 일주일 전에 얘기하면 100% 다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야. 그런데 가족 모임에 안 나오는 건 죄야. 그건 죄야. 가족 모임에 안 나오는 건 죄예요.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애들이 다 저지방 대학에 졸업을 했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 불행하게 사느냐? 우리 조카 애들은 여섯 명이 다 친해요. 왜냐하면 우리 조카 애 중에 한 명만 서울대학을 나왔으면 그렇게 친하지 않을 거야. 똑같이 다 저지방 대학을 나와서 애들이 너무너무 친해. 그리고 우리 조카 애들은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에 이력서를 낼 만큼 스펙이 안 돼.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돈도 잘 벌어요. 우리 누나 아들은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나한테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해도 내가 보니까 대충 1년에 1억 이상은 버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도 다 결혼도 잘하고 결혼 생활도 잘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얘네들은 어렸을 때 공부 딱 보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한테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다. 죄인 취급하지 말아라. 그래서 얘네들은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어. 그리고 공부 못한다고 욕먹은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방대학을 다녀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욕을 먹었어야지 부끄러워할 거 아니에요. 욕을 먹었어야지. 욕을 안 먹으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 형 누나가 제일 위고 큰형이 있는데 큰형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물론 직장생활 못했죠. 근데 누나 아들이 그 형 아들한테 사촌이죠. 프란치스코와 클레멘스한테 내가 이걸 해보니까 이게 블루오션이다. 너 이거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형이 보름 동안 다 시장 조사를 해주는 거야. 입지 조건까지도 다 조사를 해주고 나한테 보고를 했죠. 제가 한 5년 전부터 우리 형제들한테 우리 조카들이 이제 졸업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보니까 얘네들은 직장 생활 못하고 다 장사할 것 같다. 근데 성격이 좋으니까 내가 보니까 장사에도 승산이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개를 모았어. 한 달에 400만 원씩. 5년을 모았으니까 2억 5천을 모은 거죠. 우리 조카들은 내가 그랬어. 니네들 은행 들락날락하면서 자괴감 느끼지 말아라. 니네 외삼촌 형제들이 다 돈을 모았으니까 가게 할 때 다 오픈. 다 돈 대줄 거다. 다 대줬어요. 또 얘네들 갚어. 그럼 그 돈 갖고 또 대주는 거죠. 그래 얘 뭐 얼마 7,800만 원 들어간대. 다음 날 딱 내가 통장은 내가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이 나잖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통장 이름이 사랑의 황씨 통장이야. 사랑의 황씨 통장. 7,800만 원 딱 보냈어요. 졸업하자마자 2월 20 며칠 날 오픈을 했는데 한 달 딱 지나고 났는데 보고가 들어왔는데 한 달 동안 다 제하고 번 돈이 650만 원이래. 그랬더니 또 할머니들이 그 종목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자, 거기에 내가 한마디 할게요. 행복한 애가 가게를 하면은 돈을 벌어요. 불행한 애가 가게를 하면은요 망하게 돼 있어요. 종목이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쭉 행복하게 사는 거야. 스트레스 안 받고 바보 병신 소리 안 듣고 그냥 성당 열심히 나가고 너 착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공경하고 그러면 돼. 우린 욕심 없어 너한테. 쭉 행복한 애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얘네들 판검사 안 돼도 난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고 난 내 조카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열심히 살고 얼마나 좋아요. 꼭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한 거는 아니다. 그냥 성실하고 착하고 마음이 따뜻하면은요 다 살아가요. 우리 생태 마을에 우리 직원들이 40명이 있어요. 왔다 간 사람이 한 100명도 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행복하게 자란 애가 직장 생활도 잘한다야. 과거에 뭐 술을 먹거나 컴퓨터 게임에 걸렸거나 우울증에 걸렸거나 조울증에 걸렸거나 대인 기피증에 걸린 애들은 아무리 내 강의를 듣고 싶으면 우리 애 좀 맡아주세요. 근데 많이 맡았어요. 정말로 수십 명도 더 데리고 있었어. 근데 그런 이력이 있는 애들은 결국은 직장 생활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이력이 있는 애들은 결국은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애를 만들어내는 건 주위 사람이 아니야.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와서 행복한 게 중요한 거예요. 행복한 게.
제가 그 이번에 애틀란타에 가서 그 한 집에 하루 딱 머물고 그 다음에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내가 너무너무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 집 주인 자매하고 형제가 신부님 좀 편안하게 하루 아무도 안 만나게 해드린다 그래갖고 아무도 그 집엔 오겠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초대를 안 했어. 대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좋은 테크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기술 대학교인데 4학년이래. 근데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야. 우리 집에 신부님 오셨으니까 너 와서 저녁 먹고 가라 기숙사에서. 근데 내가 1시에 이제 좀 씻고 좀 방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데 얘가 3시에 왔어. 3시에. 3시에 와서 엄마하고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엄마 음식 준비하는 걸 다 옆에서 돕더라고요. 고기도 굽고 6시에 밥을 먹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얼굴에 순해. 아주 너무너무 순하고 깨끗하고. 근데 밥을 먹고 이야기를 두런두런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끝났는데 10시까지 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색소폰을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자기 연주한 것도 다 보여줘가면서 밤 10시가 되니까 엄마가 너 이제 기숙사 가라고 10시에 집에를 가더라고요. 학교를. 내가 여러분들 집에 갔어. 여러분들 자녀 중에 서울대학 법대 다니는 애가 있어. 근데 내가 여러분들 집에 방문했어. 5분 신부님 오니까 너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식사해라. 그러면 와서 3시부터 밤 10시까지 식사 같이 할 자식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본당 신부 때 가정 방문하면은 방에 있는데도 나오는 애가 거의 없어요. 자기 공부한다고. 공부한다고. 아니 본당 신부님이 가정 방문을 했는데 방에 있는데도 안 나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훌륭하게 키우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것도 본당 신부가 왔는데 자기 공부한다고 내가 거기서 미사하고 한 2시간 있어도 얼굴도 안 비치는 자식들 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잊지 않는 애가 잊지 못하는 애가 또 하나 있어. 세크라멘토에 강의를 갔었는데 총회장님 집에서 제가 머물렀어요. 밤 10시에 강의가 끝나고 저녁에 갔는데 그 집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총회장이 치과 의사라 뭐 이렇게 게스트하우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와인을 한잔 먹고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1시 반까지 얘가 내 앞에서 시중을 들더라고요. 또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내일 대학교 학교 가야 된다며 왜 방에 안 들어가냐.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자느냐. 나 그걸 아직도 잊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신부님 잠자리 게스트하우스에 신부님 잠자리까지 봐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크라멘토가 굉장히 덥거든요. 그게 다 내 이불까지 봐주고 에어컨 온도까지 다 하고 나 침대에 눕는 거 보고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얘가 이제 대학교를 대학원 그러니까 의대는 보통 4학년 학부 끝나고 의대를 가거든요. 치대를 갔어. 라스베가스에 있는 치대를 갔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서울 치대 나와갖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분이에요. 근데 치대를 가서 얘는 군의관으로 지원을 했어. 군의관으로. 군의관으로 지원을 하면 그 의대가 1년에 학비가 1억이래요. 그 학비를 국가에서 다 대줘. 그 용돈도 다 내줘. 야, 너 아버지 돈 많은데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러지 왜 네가 군의관까지 지원을 하느냐. 근데 또 그 아이가 또 잊지 못하는 말을 했어요. 내가 왜 엄마 아빠의 미래를 빼앗아야 되느냐고. 자기가 아버지 돈 쓰면 엄마 아빠 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명문대학교 애들은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살았으면 좋겠냐. 6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자기 뒷바라지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올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이것도 다 이해가 되더라고. 내 나이만 돼도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몰라. 예. 또 우리 할머니들 내가 할 노인대학 강의해 보면은 핸드폰이 울려도 이게 끌 줄을 몰라요. 유일한 방법은 받는 거야. 딱 받아. 나 신부님 지금 강의 들어. 근데 저쪽에서 엄마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공간 개념이 없어져요. 말해봐. 그리고 나보다 더 크게 대화를 해. 무슨 일인데? 막 이러면서.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깨워서 있으라는 거예요. 깨워서. 근데 저도 뭐 내 핸드폰 켜놨는지 꺼놨는지도 몰라. 근데 이 진짜 내 들은 얘기인데 어떤 자매가 핸드폰을 켜놨는지 꺼놨는지 핸드폰을 뭐 냉장고에 넣어놓고도 찾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가방도 잃어버리는 자매가 있었대. 근데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깜빡깜빡하죠? 옛날 같으면 46세 평균 연령이었을 때는 100년 전에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죽었어. 근데 너무 오래 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너무 오래 사니까. 잊어먹는 것도 많고. 근데 어떤 자매가 하도 건망증이 많은 자매가 너무 잘 잊어먹었는데 근데 한 번은 이제 운전을 하려고 딱 차에 탔는데 운전대가 없어졌더래. 운전대가. 내가 이제 잊어먹다 운전대까지 잊어먹는구나. 너무너무 당황을 했대. 이 운전대가 어디 갔나 이놈의 차에. 한참을 찾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앞문으로 타야 되는데 뒷문으로 탄 거야. 뒷문으로 타갖고 거기서 운전대를 찾고 앉아있어. 이게 뭐 앞문인지 뒷문인지도 모르고서 참. 이게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래. 너무 오래 살아서. 어쨌거든 이 친구가 한국에 평창에 와갖고 내가 또 장어도 사줬어요. 근데 이미 벌써 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용산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돌아가서 의사를 개업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외국에 이렇게 다니면 경쟁이 없는 나라 애들이요 부드러워요. 따뜻해요. 경쟁이 없는. 근데 경쟁이 있는 데를 가보면요 너무너무 살벌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나라 전체를 경쟁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살벌한 거예요. 나라가. 또 이 프랑크푸르트에 유럽에 강의를 갔는데 그 가족들도 내가 잊지 못해. 내가 프랑크푸르트 주교자 성당에 가서 미사를 좀 봉헌하고 싶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 독일어가 유창하지 않았던 거죠. 아들하고 딸한테 연락을 하더라고. 딸은 학교 선생님, 아들은 법대인지 의대를 다니는데 신부님 안내 좀 하라고. 두 아이가 나와서 나를 안내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음식도 잘 시키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내가 명동에 가갖고 좀 명동 구경 좀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자녀 중에 신부님 좀 안내 좀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들 중에 엄마가 가서 해. 내가 가서 해. 그러니까 이게 이 영어로 말하면 우리나라 애들은 프렌들리하지 않아요. 다정하지 않아요. 다정하지가 않아. 애들을 보면 굉장히 불편해 애들이. 이게 지금 이러니 대한민국이 그러네. 지금 이 자기 1년 후배를 벽돌로 머리를 깨고 소주병으로 때리는 애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교육제도를 바꾸자. 제가 아까 1000년, 100년, 10년, 2030년, 2040년 얘기하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공부 잘한다고 좋은 세상 끝났어요. 행복한 사람이 많아야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행복한 나라를 가꿔야 돼요. 행복한 나라를.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 어때요? 보셔요? 산에 가갖고 예, 그분들 아마 사업 망하고 건강 해치고 이런 분들이에요. 예, 근데 그분들 물론 선택해서 가는 거겠지. 이 방송사에서 조금 조작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나는 자연인이다 그분들은 명예도 재산도 권력도 돈도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행복해 보이죠? 국회의원들 지금 그 사람들 여러분 보면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 신부님 말씀대로 성주순례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다 했는데 돈 다 썼는데 그때도 안 죽고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그때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나중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쓰려고. 근데 내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얼굴들이야. 나중에 어디서 나중에. 지금 안 쓰면은 나중에는 더 못 써요. 지금 안 쓰면 나중에 더 못 써요. 그러니까 지금 쓰세요. 성주순례도 가고 한국도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직원들 데리고 민둥산에를 갔었어요. 정선에. 너무너무 잘 해놨어. 내가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대한민국처럼 등산 잘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나라도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등산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나라도 없어요. 또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정선에 레일바이크라는 걸 우리 직원들 40명하고 탔어요. 이야, 신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다닐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한 10년 전에 할머니들이 용돈이 5만 원 나올 때가 있었어요. 내가 그때 할머니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5만 원 다 닦아 써라. 조금 있으면 10만 원 나올 거니까. 10만 원 올랐죠? 다 닦아 써라. 조금 있으면 20만 원 나올 거다. 지금 20만 원 나오죠? 다 닦아 쓰세요. 5년 후에는 최소한 60만 원, 70만 원 나와요. 5년 후에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가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살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작으면 내가 이런 말을 감히 못해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 굉장히 커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돈을 내놔야 돼요. 대기업에서 돈을 내놔야 돼요. 이번에도 삼성 3분기 실적 보고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벌었더라고. 그런데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쓰러진 지 3년 5개월 돼요. 이건희 회장님 쓰러진 지 3년 5개월 된 거 아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을 거야. 근데 쓰러질 때 재산은 12조 5,900억이었어요. 쓰러질 때 12조 5,900억. 근데 3년 5개월 만에 주식이 올라갔고 20조야. 20조. 그런데 그 20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물은요, 내가 나눌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이걸 가지고 나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아 완성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있어요. 이제 뭐 출세할 것도 아니고 판사 될 것도 아니고 검사 될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될 것도 아니고 대통령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세상을 충만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자아 안성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음. 깨달으려고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많이 깨달았죠? 여러분들은 내가 봐도 훌륭한 분들이야. 훌륭한 분들이야. 예.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 많은 분들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행복해요. 제가 사제로 살면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제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몰랐어요. 그냥 신부 강론하고 미사하는 건 줄만 알았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평화방송에서 성서 황창현 신부와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있죠? 예, 그거를 하면서 12번을 강의를 해서 총 24시간이지만 한번 강의할 때마다 내가 한 사람씩 고쳐준다고 그랬어요. 병원에서. 왜냐하면 예수님 성서를 묵상하면 전부 병 고치는 거야.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아픈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빨리 치유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분들 많을 거야. 근데 문제는 나는 말씀의 은사는 받았는데 치유의 은사를 못 받았어요. 난 진짜 치유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남들은 안수기도 하면 막, 우리 오웅진 신부님 한참 젊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이쪽 쓰러진다면 이쪽 100명 쓰러지고 저쪽 100명 쓰러지고 그러는데, 나는 25년 동안 안수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그게 치유 은사 있는 신부들이 있어요. 확실히 그걸 내가 느껴요. 분명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신부님 제발 그래도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탁 손을 얹으면은 내가 느껴.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느껴져. 응. 아무것도 안 나오는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더 한심한 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치유하겠다고 머리 디미는 교우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더 불쌍해.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12명을 수술을 해주겠다고 빈센트 병원하고 연락을 했는데, 정말로 놀라운 거는 돈이 8천만 원이 들어가요. 12명 수술해 주는데 병원에서 반 부담하고 내가 반 부담하는 거니까 8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마지막에 얼마까지 들어왔느냐 하면 8,150만 원까지 들어왔어. 그래갖고 내가 150만 원도 수님한테 보냈어. 신부님, 8천만 원이라는데 150만 원은 왜 보냈습니까? 들어왔으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과일 사서 보내고 수술한 사람들 영양제 사서 보내라고 병원에서 그 150만 원 갖고 12명한테. 그래서 몽고 사람, 아프리카 사람, 베트남 사람, 또 우리나라 있는 분들 정말 기가 막힌 분들 수술 다 해줬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쑥스러우네. 내가 박수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교우들이 보내준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통로가 된다라는 걸 깨달아서 통로가. 그런데 더 놀라운, 이건 박수 받으려 아니라 더 놀라운 거는 그 성경여행에 그걸 보면서 할머니들이 돈을 보내준 거야. 할머니들이 돈을 보냈는데 그 할머니 아마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할머니인데 평창에 피정으로 오셨어. 신부님, 저 온몸에 암이 다 퍼졌습니다. 아마 두 달, 지난 6월 달에 와서 할머니가 나한테 한 얘기예요. 두 달, 세 달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는 죽어도 신부님이 죽어가는 사람 수술해 주는 거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신부님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을 8월 며칠이면 그걸 탄대. 그걸 보내드릴 테니까 저는 죽지만은 신부님 두 사람 살려달라고 돈을 보냈어. 2천만 원을 8월. 나는 이제 뭐 미국에 있었으니까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돈이 들어와 있었더라고 할머니가. 그리고 그걸 보고 또 돈이 많이 들어왔어. 하여튼 많이 또 들어왔어. 그래갖고 수님한테 또 연락을 해갖고 수술해 주라고 그랬더니 또 8명을 또 수술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 평화방송하고 수요일 날인가 보다. 다음 주 수요일 날 평화 방송하고 전달식 돈 전 4천만 원이면은 8명을 수술해 줄 수 있는 거. 4천만 원이면은 그 제가 저는 한 푼도 안 냈어요. 저한테 박수 치지 마세요. 저는 한 푼도 안 냈어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아, 내가 좋은 지향을 가지고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내 이 지향을 가지고 살면은 하느님이,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 나라를 사랑하는 교우들이 도와주는구나. 그 내가 심부름의 역할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걸 깨달으니까 이제 어려운 데를 찾아서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얼마 전에는 외방 선교에서 바기오, 필리핀 바기오라는 곳에서 이상원 배달하는 젊은 신부가 10년 동안 거기 농민들을 위해서 살았대. 유통 시스템을 하고 싶대. 차 냉동차가 있으면은 마닐라로 그 농사진 걸 보낼 수 있대. 그래서 그것도 또 5천만 원을 도와줬어요. 근데 내 돈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라고 보내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는 내가 그 이제 동영상을 여러분들 보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그 아프리카 잠비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왜 사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왜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냥 살아? 그냥 아니 내가 하다 못해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도 성당 나오는 자식들한테 성당 안 나오죠 자식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열심한 분들 아니야. 그럼 제일 고민이 뭐야? 자식 성당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성당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애들은 성당 나가기 싫어. 먹고 살기도 바쁘고 성당 나가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싫어. 그래서 성당 나가기 싫은데 오래간만에 엄마네 집에 갔는데 어머니네 집에 갔는데 80 넘은 어머니가 웃으면서 얘기해도 성당 나갈까 말까 한대. 머리는 하얗고 얼굴엔 주물이 자글자글하고 웃어도 이쁠까 말까 한대. 거기다 인상을 써가면서 성당 좀 나와. 어떤 놈이 성당 나가고 싶어? 더 나가기 싫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성교가 아니에요. 아들이 오래간만 오잖아요. 얘야, 내가 하느님을 믿으니까 참 행복하다. 내가 지난번에 삼성산 성제 가고 신부님 강의를 들었는데 출세하는 거 그거 부러울 큰 없다고 그러더라. 나는 우리 아들이 더 자랑스럽다.
나는 너를 보면은 너무 자식 하나 잘 얻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느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사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 한마디 또 해서 신부님이 나를 얼굴을 보는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냉면 가서 사 먹었는데 오장동에 가서 냉면 사면 너무 맛있더라. 나는 하느님 믿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세상을 떠났어. 난 천당 갈 거다. 아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사는 게 지칠 때 엄마 생각하겠죠. 야, 우리 엄마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하느님 믿어서 행복하다는데 나도 하느님한테 가야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증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물을 볼 줄 알아요. 밑에 또 물 봐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으면 안 되는데 운물, 그러니까 대수층에 한 20m, 30m의 물을 봐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물 안 봐요. 아프리카에서, 잠비아에서는 내가 물을 봐요. 여기 물 나온다 찍으면 딱 나와.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능력으로 여기에 우물을 팔 수 있는 자리를 찍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지. 그냥 봐. 배워야지. 내가 그래서 물 보는 책을 두 권, 세 권을 사서 읽었어요. 수맥 보는 방법을. 그 논문으로도 나왔더라고,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논문으로 나왔더라고, 논문으로. 그러니까 내 차에는 항상 그 은 막대가 있어요. 그것도 보기 쉬워요. 하나 깨달으면 하나 나눠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 신부님 어떻게 공부를 해요? 이 유튜브가 대학교예요. 유튜브 안에 이 성서 강의도 다 올라와 있어. 그리고 요즘 4차 산업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교수들이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맨날 드라마나 그냥 맨날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시청하지 마시고 좋은 유튜브 공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피정 다니는 것도 최고의 공부야. 자,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나눔이야. 나눔. 빌 게이츠, 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 부인이 멜린다예요.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이 지금 자선 기금을 거의 천억 달러를 모았어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돈을 벌고 멜린다라는 부인은 자선 사업을 해요. 아프리카에 말라리아, 에이즈. 내가 거기 가보니까 그 재단에서 약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멜린다 여사가 지금 살린 사람만 70만 명을 살렸대요. 70만 명을 살렸대. 여러분들 멋있지 않아요? 그 정도 부부는 돼야죠. 그리고 빌 게이츠 하는 일이 너무너무 멋있으니까 워렌 버핏은 그 자기 재산을 빌 게이츠 재단에 다 내놨어. 네가 정말 잘 쓴다. 그러니까 멜린다라는 부인이 너무너무. 근데 이 멜린다라는 부인은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야. 아프리카에 직접 가요. 1993년에 아프리카를 전부 다 한번 돌아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아픔을 직접 보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아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아프리카 잠비아를 간 지 이제 5년이 되는데 정말 잠비아에 갔다 올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아요. 처음에는 의사가 3명인데 5년 만에 몇 명으로 늘어났냐면 12명으로 늘어났어요. 안과의사, 치과의사, 이 피부과의사까지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긴 피부가 엉망이거든요. 피부과의사까지만 가면은 완벽한, 올해도 1,000명을 진료해주고 왔어. 올해도 1,000명을 진료해주고 왔어. 그 사람들 이 백내장 안 보, 처음에는 수술하러 오라니까 한 명도 안 왔어. 왜 안 하냐고, 누나를 빼는 줄 알고 수술하면은. 근데 이 백내장을 걷어주니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10일이라는 시간을 내면서 가면서 사는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면은 나눔이 있고, 나눔이 있으면은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함께한 분들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내가 잠비아에 와서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우리 인간은요,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아름답지도 않고 위대하지도 않아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런데 이 잠비아를 떠나는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떠나지만은 평범한 아줌마들도 함께 떠나요. 작년에 올해 20명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았는데 110명이 지원을 했어, 한국에서. 그중에 90명이 떨어졌어. 90명이 떨어지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 돈 내고 내가 가서 봉사하겠다는데도 떨어져야 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로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나눠야 돼요. 대한민국이 행복하려고 그러려면은 지금 교육제도는 바뀌어야 돼요. 학교에서 등수 매기지 말아야 돼요. 학교에서 지금 고등학교 애들 음악시간, 체육시간 없애고 있어요. 공부해야 된다고. 내가 보니까 정신 나간 짓이에요. 아이들이 노래를 하면서 공을 차면서 사회성을 배우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잖아요. 얘네들은 아무것도 쓸데 없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못하면 신부님 뭘 먹고 살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150만 명이에요. 우리 형님도 공장을 운영하는데 외국인도 한 달에 240만 원을 줘야 된대요. 그러면은 내가 펜때 굴릴 생각 안 하고 몸으로 해갖고 여러분들 지금 공장에 가면은 천지가 돈 2,300만 원 다 받아요. 근데 우리는 뭐만 배웠어? 공부만 배웠고 출세만 배웠고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배웠어. 공장에서 일하는 건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명문대학교 나온 애들 50%가 취직이 안 된 애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거야. 누구 거 빼먹고 살아? 엄마 아빠 미래를 빼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미래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잘못 키워서 그래요. 잘못 키워서. 몸으로 사는 거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몸으로 사는 것처럼 솔직하고 정직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애들을 공부로 가르치지 말고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을 저는 했으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는 출세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출세 안 하는 게 행복하고 돈 적은 게 행복하고 공부 못하는 게 행복할 수 있어요. 생각을 좀 바꾸세요. 우리 집에 조카 손녀가 태어났어요. 이제 3살 됐는데 그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재밌어요. 또 우리 누나가 만나면은 그렇게 주책스럽지 않은 여잔데 요즘 만나면은 손녀 얘기밖에 안 해요. 손녀가 뭐 말한 거, 행동한 거, 뭐 또 우리 그 로사는 그 뱀을 참 좋아해요. 살아있는 뱀을 3살짜리가 목을 막 감고 막 뱀 만지고 도마뱀 만지고 아주 특이하네. 그렇게 뱀을 좋아해. 만지는 걸 참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3살짜리인데 무슨 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대. 나는 씩씩해서 안 운다고 선생님. 나는 안 운다고. 근데 대개는 이제 그러고도 우는데 얘는 주사를 딱 놨는데도 하나도 안 울고 딱 맞고 난 다음에 내가 안 운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너무너무 아이가 참 재밌고 정말 신비하죠.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또 나조차도 그 아이를 만나면 너무너무 즐거워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울 때 그런 즐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원수가 되기 시작하냐면은 공부를 하면서부터 원수가 되기 시작해. 공부를 하면서부터. 그냥 그렇게 이쁘고 귀엽고 즐겁게 뱀 만지고 그냥 쭉 자라면은 걔하고 원수 될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시키는 순간부터 애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독해지라고. 너 그렇게 순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9월 10일 날 한국에 들어왔는데 처음 접한 소식이 뭐였느냐면 부산에서 9월 1일 날
여중생 15살짜리 총 7명이 14살짜리 1년 어린 여동생을 2시간 동안 때린 거예요. 이건 때린 정도가 아니야. 알루미늄 의자로 애를 내리치고 벽돌로 머리를 치고 소주병으로 얼굴 눈을 가격을 하고 심지어는 담뱃불로 등어리를 찢기까지. 그래서 머리를 세 바늘을 꼬매고 입안에도 세 군데가 찢어져갖고 세 바늘. 그 사진을 보니까 애가 눈을 뜰 수가 없어. 너무 맞아갖고 눈을 뜰 수가 없어. 그것도 남자 애들도 아니고 여자아이인데, 여자아이인데 그것도 15살. 이 15살이라면은 16살. 여기 16살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팔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팔청, 이팔이 16해갖고 이팔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16살짜리 여자아이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16살이었어요. 춘향이가 16이었어요. 심청이는 15살이고 성모님이 16살이었어요. 가장 여자가 아름다운 나이가 16이에요.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나이의 아이가 16이에요. 그리고 제일 예쁠 때가 16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제일 예쁠, 여자가 제일 예쁠 때가 16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보면 정말 꽃 같은 아이들 많아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아. 그런데 그런 여자아이들이, 이거는 깡패 중에 상깡패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그랬잖아요. 개, 돼지도 이렇게 때리지 않는다고. 개, 돼지도 이렇게 때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여학생들이 그렇게 아이를, 그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자랑을 하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는 그 아이들 책임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어른들 책임이에요. 대한민국 어른들 책임이에요. 어른들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어른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육제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교육을 하는 거는 공부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교육은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학교는 공부를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학교는 사랑을 가르치고 양보를 가르치고 협동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고 예술을 가르치는 게 학교야. 근데 우리는 1등을 골라내고 명문대를 보내고 특목고를 보내고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슬픔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그냥 애들은 애들답게 키워야 되는데 학교 2시, 3시에 끝나고 나면은 학원을 전전 긍긍하면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니 얘네들이 스트레스가 크게 달할 거 아니에요. 또 공부 못하면 사람도 취급을 안 하잖아. 사람이라고. 대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성격이 좋은 애들이에요.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애들 봐요. 다 성격 좋은 애들이에요. 내일이 시험인데도 느긋한 애들, 근심 걱정 없는 애들. 그런데 내일 시험인데도 느긋하게 컴퓨터 게임하고 테레비 보고 있으면은 엄마가 느닷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좋다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엄마가 왜 나를 낳고 미역국 먹었다고 미쳤다고 그러지? 이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성격 좋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성적에 신경을 안 써요. 확인도 안 해. 성적 확인은 누구만 하냐면 엄마만 하는 거, 엄마만. 걔는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도 몰라. 성적표도 그냥 갖다 주고 그냥 행복하게 밥을 먹. 또 성격 좋은 애들이 밥을 또 잘 먹어요. 밥을 막 행복하게 먹고 있는데 성적 받아본 엄마가 애한테 또 한마디 해요. 이 성적 받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 살라고 그러느냐? 너 독하게 마음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점점 독해지는 거예요. 독해져갖고 그렇게 1년 후배 여학생을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거는 애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어른들의 문제예요. 부탄의 교육부 장관이 그 주간에 한국을 방문해서 부탄 국민 행복지수 1위 나라예요. 그런데 이 교육부 장관이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갔어요. 부탄은
학교를 1등을 골라내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육은 아이들이 학교 와서 행복하고 즐겁게 놀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질서를 가르치는 걸 우리는 교육의 목표로 생각한다. 근데 우리는 하버드 대학을 보내야 되고 서울 대학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후배 신부들하고 한 달에 한번 모임이 있는데 후배 신부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그 말 들어보니까 그래요. 어떤 아이가 엄마가 하버드대 그래갖고 애가 하버드대를 딱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엄마 원하는 하버드대 갔어. 나 찾지 마. 그리고 사라졌대요. 아직까지 안 나타났대요. 아이가. 그러니까 하버드대학은 누가 가고 싶었던 거야? 엄마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애가 가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뭔가 교육을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로 공부 못하면 불행할까요? 내 조카들은 그렇게 저지방 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 우유를 그렇게 먹었는데 다 저지방 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우리 조카 애들은 다 행복해요. 우리 조카 애들이 제발 삼촌 방송에 우리 얘기 좀 하지 마 그랬는데도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조카들은 내가 수원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식사한다 그러면은요 일주일 전에 얘기하면 100% 다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야. 그런데 가족 모임에 안 나오는 건 죄야. 그건 죄야. 가족 모임에 안 나오는 건 죄예요.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애들이 다 저지방 대학에 졸업을 했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 불행하게 사느냐? 우리 조카 애들은 여섯 명이 다 친해요. 왜냐하면 우리 조카 애 중에 한 명만 서울대학을 나왔으면 그렇게 친하지 않을 거야. 똑같이 다 저지방 대학을 나와서 애들이 너무너무 친해. 그리고 우리 조카 애들은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에 이력서를 낼 만큼 스펙이 안 돼.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돈도 잘 벌어요. 우리 누나 아들은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나한테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해도 내가 보니까 대충 1년에 1억 이상은 버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도 다 결혼도 잘하고 결혼 생활도 잘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얘네들은 어렸을 때 공부 딱 보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한테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다. 죄인 취급하지 말아라. 그래서 얘네들은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어. 그리고 공부 못한다고 욕먹은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방대학을 다녀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욕을 먹었어야지 부끄러워할 거 아니에요. 욕을 먹었어야지. 욕을 안 먹으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 형 누나가 제일 위고 큰형이 있는데 큰형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물론 직장생활 못했죠. 근데 누나 아들이 그 형 아들한테 사촌이죠. 프란치스코와 클레멘스한테 내가 이걸 해보니까 이게 블루오션이다. 너 이거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형이 보름 동안 다 시장 조사를 해주는 거야. 입지 조건까지도 다 조사를 해주고 나한테 보고를 했죠. 제가 한 5년 전부터 우리 형제들한테 우리 조카들이 이제 졸업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보니까 얘네들은 직장생활 못하고 다 장사할 것 같다. 근데 성격이 좋으니까 내가 보니까 장사에도 승산이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개를 모았어. 한 달에 400만 원씩. 5년을 모았으니까 2억 5천을 모은 거죠. 우리 조카들은 내가 그랬어. 니네들 은행 들락날락하면서 자괴감 느끼지 말아라. 니네 외삼촌 형제들이 다 돈을 모았으니까 가게 할 때 다 오픈 다 돈 대줄 거다. 다 대줬어요. 또 얘네들 갚아. 그럼 그 돈 갖고 또 대주는 거죠. 그래 얘 뭐 얼마 7,800만 원을 한대. 다음 날 딱 내가 통장은 내가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이 나잖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통장 이름이 사랑의 황씨 통장이야. 사랑의 황씨 통장. 7,800만 원 딱 보냈어요. 졸업하자마자 2월 20 며칠 날 오픈을 했는데 한 달 딱 지나고 났는데 보고가 들어왔는데 한 달 동안 다 제하고 번 돈 650만 원이래. 그랬더니 또 할머니들이 그 종목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자, 거기에 내가 한마디 할게요. 행복한 애가 가게를 하면은 돈을 벌어요. 불행한 애가 가게를 하면은요 망하게 돼 있어요. 종목이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쭉 행복하게 사는 거야. 스트레스 안 받고 바보 병신 소리 안 듣고 그냥 성당 열심히 나가고 너 착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공경하고 그러면 돼. 우린 욕심 없어 너한테. 쭉 행복한 애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얘네들 판검사 안 돼도 난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고 난 내 조카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열심히 살고 얼마나 좋아요. 꼭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한 거는 아니다. 그냥 성실하고 착하고 마음이 따뜻하면은요 다 살아가요. 우리 생태마을에 우리 직원들이 40명 있어요. 왔다 간 사람이 한 100명도 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행복하게 자란 애가 직장생활도 잘한다야. 과거에 뭐 술을 먹거나 컴퓨터 게임에 걸렸거나 우울증에 걸렸거나 조울증에 걸렸거나 대인 기피증에 걸린 애들은 아무리 내 강의를 듣고 싶으면 우리 애 좀 맡아주세요. 근데 많이 맡았어요. 정말로 수십 명도 더 데리고 있었어. 근데 그런 이력이 있는 애들은 결국은 직장생활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이력이 있는 애들은 결국은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애를 만들어내는 건 주위 사람이 아니야.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와서 행복한 게 중요한 거예요. 행복한 게. 제가 그 이번에 애틀란타에 가서 그 한 집에 하루 딱 머물고 그 다음에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내가 너무너무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 집 주인 자매하고 형제가 신부님 좀 편안하게 하루 아무도 안 만나게 해드린다 그래갖고 아무도 그 집엔 오겠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초대를 안 했어. 대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좋은 테크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기술 대학교인데 4학년이래. 근데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야. 우리 집에 신부님 오셨으니까 너 와서 저녁 먹고 가라 기숙사에서. 근데 내가 1시에 이제 좀 씻고 좀 방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데 얘가 3시에 왔어. 3시에. 3시에 와서 엄마하고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엄마 음식 준비하는 걸 다 옆에서 돕더라고요. 고기도 굽고 6시에 밥을 먹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얼굴에 순해. 아주 너무너무 순하고 깨끗하고. 근데 밥을 먹고 이야기를 두런두런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끝났는데 10시까지 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색소폰을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자기 연주한 것도 다 보여줘가면서 밤 10시가 되니까 엄마가 너 이제 기숙사 가라고 10시에 집에를 가더라고요. 학교를. 내가 여러분들 집에 갔어. 여러분들 자녀 중에 서울대학 법대 다니는 애가 있어. 근데 내가 여러분들 집에 방문했어. 5분 신부님 오니까 너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식사해라. 그러면 와서 3시부터 밤 10시까지 식사 같이 할 자식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본당 신부 때 가정 방문하면은 방에 있는데도 나오는 애가 거의 없어요. 자기 공부한다고. 공부한다고. 아니 본당 신부님이 가정 방문을 했는데 방에 있는데도 안 나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훌륭하게 키우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것도 본당 신부가 왔는데 자기 공부한다고 내가 거기서 미사하고 한 2시간 있어도 얼굴도 안 비치는 자식들 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잊지 않는 애가 잊지 못하는 애가 또 하나 있어. 세크라멘토에 강의를 갔었는데 총회장님 집에서 제가 머물렀어요. 밤 10시에 강의가 끝나고 저녁에 갔는데 그 집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총회장이 치과 의사라 뭐 이렇게 게스트하우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와인을 한잔 먹고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1시 반까지 얘가 내 앞에서 시중을 들더라고요. 또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내일 대학교 학교 가야 된다며 왜 방에 안 들어가냐.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자느냐. 나 그걸 아직도 잊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신부님 잠자리 게스트하우스에 신부님 잠자리까지 봐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크라멘토가 굉장히 덥거든요. 그게 다 내 이불까지 봐주고 에어컨 온도까지 다 하고 나 침대에 눕는 거 보고 가더라고요. 근데 얘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얘가 이제 대학교를 대학원 그러니까 의대는 보통 4학년 학부 끝나고 의대를 가거든요. 치대를 갔어. 라스베가스에 있는 치대를 갔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서울 치대 나와갖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분이에요. 근데 치대를 가서 얘는 군의관으로 지원을 했어.
군의관으로. 군의관으로 지원하면 그 의대가 1년에 학비가 1억이래요. 그 학비를 국가에서 다 대줘. 그 용돈도 다 내줘. 야, 너 아버지 돈 많은데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러지 왜 네가 군의관까지 지원을 하느냐? 근데 또 그 아이가 또 잊지 못하는 말을 했어요. 내가 왜 엄마 아빠의 미래를 빼앗아야 되느냐고. 자기가 아버지 돈 쓰면 엄마 아빠 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명문대학교 애들은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살았으면 좋겠냐? 6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자기 뒷바라지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올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이것도 다 이해가 되더라고. 내 나이만 돼도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몰라. 예. 또 우리 할머니들 내가 할 노인대학 강의해 보면은 핸드폰이 울려도 이게 끌 줄을 몰라요. 유일한 방법은 받는 거야. 딱 받아. 나 신부님 지금 강의 들어. 근데 저쪽에서 엄마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공간 개념이 없어져요. 말해봐. 그리고 나보다 더 크게 대화를 해. 무슨 일인데? 막 이러면서.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깨워서 있으라는 거예요. 깨워서. 근데 저도 뭐 내 핸드폰 켜놨는지 꺼놨는지도 몰라. 근데 이 진짜 내 들은 얘기인데 어떤 자매가 핸드폰을 켜놨는지 꺼놨는지 핸드폰을 뭐 냉장고에 넣어놓고도 찾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가방도 잃어버리는 자매가 있었대. 근데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깜빡깜빡하죠? 옛날 같으면 46세 평균 연령이었을 때는 100년 전에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죽었어. 근데 너무 오래 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너무 오래 사니까. 잊어먹는 것도 많고. 근데 어떤 자매가 하도 건망증이 많은 자매가 너무 잘 잊어먹었는데 근데 한 번은 이제 운전하려고 딱 차에 탔는데 운전대가 없어졌더래. 운전대가. 내가 이제 잊어먹다 운전대까지 잊어먹는구나. 너무너무 당황을 했대. 이 운전대가 어디 갔나 이놈의 차에. 한참을 찾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앞문으로 타야 되는데 뒷문으로 탄 거야. 뒷문으로 타갖고 거기서 운전대를 찾고 앉아있어. 이게 뭐 앞문인지 뒷문인지도 모르고 참. 이게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래. 너무 오래 살아서. 어쨌거든 이 친구가 한국에 평창에 와갖고 내가 또 장어도 사줬어요. 근데 이미 벌써 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용산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돌아가서 의사를 개업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외국에 이렇게 다니면 경쟁이 없는 나라 애들이요 부드러워요. 따뜻해요. 경쟁이 없는. 근데 경쟁이 있는 데를 가보면요 너무너무 살벌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나라 전체를 경쟁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냥 나라가 살벌한 거예요. 나라가. 또 이 프랑크푸르트에 유럽에 강의를 갔는데 그 가족들도 내가 잊지 못해. 내가 프랑크푸르트 주교자 성당에 가서 미사를 좀 봉헌하고 싶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 독일어가 유창하지 않았던 거죠. 아들하고 딸한테 연락을 하더라고. 딸은 학교 선생님, 아들은 법된지 의대를 다니는데 신부님 안내 좀 하라고. 두 아이가 나와서 나를 안내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음식도 잘 시키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내가 명동에 가갖고 좀 명동 구경 좀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자녀 중에 신부님 좀 안내 좀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들 중에 엄마가 가서 해. 내가 가서 해. 그러니까 이게 이 영어로 말하면 우리나라 애들은 프렌들리하지 않아요. 다정하지 않아요. 다정하지가 않아. 애들을 보면 굉장히 불편해 애들이. 이게 지금 이러니 대한민국이 그러니 지금 이 자기 1년 후배를 벽돌로 머리를 깨고 소주병으로 때리는 애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교육제도를 바꾸자. 제가 아까 1000년, 100년, 10년, 2030년, 2040년 얘기하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공부 잘한다고 좋은 세상 끝났어요. 행복한 사람이 많아야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나라를 가꿔야 돼요. 행복한 나라를.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 어때요? 보셔요? 산에 가갖고 예, 그분들 아마 사업 망하고 건강 해치고 이런 분들이에요. 예, 근데 그분들 물론
선택해서 가는 거겠지. 이 방송사에서 조금 조작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나는 자연인이다 그분들은 명예도 재산도 권력도 돈도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행복해 보이죠? 국회의원들 지금 그 사람들 여러분 보면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 신부님, 신부님 말씀대로 성주순례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다 했는데 돈 다 썼는데 그때도 안 죽고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그때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나중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쓰려고. 근데 내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얼굴들이야. 나중에 어디서 나중에. 지금 안 쓰면은 나중에는 더 못 써요. 지금 안 쓰면 나중에 더 못 써요. 그러니까 지금 쓰세요. 성주순례도 가고 한국도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직원들 데리고 민둥산에 갔었어요. 정선에. 너무너무 잘해놨어. 내가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대한민국처럼 등산 잘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나라도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등산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나라도 없어요. 또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정선에 레일바이크라는 걸 우리 직원들 40명하고 탔어요. 이야 신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다닐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한 10년 전에 할머니들이 용돈이 5만 원 나올 때가 있었어요. 내가 그때 할머니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5만 원 다 닦아 써라. 조금 있으면 10만 원 나올 거니까. 10만 원 올랐죠? 다 닦아 써라. 조금 있으면 20만 원 나올 거다. 지금 20만 원 나오죠? 다 닦아 쓰세요. 5년 후에는 최소한 60만 원, 70만 원 나와요. 5년 후에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가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살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작으면 내가 이런 말을 감히 못해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 굉장히 커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돈을 내놔야 돼요. 대기업에서 돈을 내놔야 돼요. 이번에도 삼성 3분기 실적 보고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벌었더라고. 그런데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쓰러진 지 3년 5개월 돼요. 이건희 회장님 쓰러진 지 3년 5개월 된 거 아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을 거야. 근데 쓰러질 때 재산은 12조 5,900억이었어요. 쓰러질 때 12조 5,900억. 근데 3년 5개월 만에 주식이 올라갔고 20조야. 20조. 그런데 그 20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물은요. 내가 나눌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이걸 가지고 나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아 완성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 있어요. 이제 뭐 출세할 것도 아니고 판사 될 것도 아니고 검사 될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될 것도 아니고 대통령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세상을 충만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자아 안성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음. 깨달으려고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많이 깨달았죠? 여러분들은 내가 봐도 훌륭한 분들이야. 훌륭한 분들이야. 예.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야.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 많은 분들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행복해요. 제가 사제로 살면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제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몰랐어요. 그냥 신부 강론하고 미사하는 건 줄만 알았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평화방송에서 성서 황창현 신부와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있죠? 예, 그거를 하면서 12번을 강의를 해서 총 24시간이지만 한번 강의할 때마다 내가 한 사람씩 고쳐준다고 그랬어요. 병원에서. 왜냐하면 예수님 성서를 묵상하면 전부 병 고치는 거야.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아픈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빨리 치유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분들 많을 거야. 근데 문제는 나는 말씀의 은사는 받았는데 치유의 은사를 못 받았어요. 난 진짜 치유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남들은 안수기도 하면 막 우리 오웅진 신부님 한참 젊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이쪽 쓰러진다면 이쪽 100명 쓰러지고 저쪽 100명 쓰러지고 그러는데 나는 25년 동안 안수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그게 치유 은사 있는 신부들이 있어요. 확실히 그걸 내가 느껴요. 분명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신부님 제발 그래도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탁 손을 얹으면은 내가 느껴.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느껴져. 아무것도 안 나오는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더 한심한 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치유하겠다고 머리 디미는 교우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더 불쌍해.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12명을 수술을 해주겠다고 빈센트 병원하고 연락을 했는데 정말로 놀라운 거는 돈이 8천만 원이 들어가요. 12명 수술해 주는데 병원에서 반 부담하고 내가 반 부담하는 거니까 8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마지막에 얼마까지 들어왔느냐 하면 8,150만 원까지 들어왔어. 그래갖고 내가 150만 원도 수님한테 보냈어. 신부님 8천만 원이라는데 150만 원은 왜 보냈습니까? 들어왔으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과일 사서 보내고 수술한 사람들 영양제 사서 보내라고 병원에서 그 150만 원 갖고 12명한테 그래서 몽골 사람, 아프리카 사람, 베트남 사람 또 우리나라 있는 분들 정말 기가 막힌 분들 수술 다 해줬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쑥스러우네. 내가 박수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교우들이 보내준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통로가 된다라는 걸 깨달아서 통로가. 그런데 더 놀라운 이건 박수 받으려나 더 놀라운 거는 그 성경 여행에 그걸 보면서 할머니들이 돈을 보내준 거야. 할머니들이 돈을 보냈는데 그 할머니 아마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할머니인데 평창에 피정으로 오셨어. 신부님 저 온몸에 암이 다 퍼졌습니다. 아마 두 달, 지난 6월 달에 와서 할머니가 나한테 한 얘기예요. 두 달, 세 달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는 죽어도 신부님이 죽어가는 사람 수술해 주는 거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신부님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을 8월 며칠이면 그걸 탄대. 그걸 보내드릴 테니까 저는 죽지만은 신부님 두 사람 살려달라고 돈을 보냈어. 2천만 원을 8월. 나는 이제 뭐 미국에 있었으니까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돈이 들어와 있었더라고 할머니가. 그리고 그걸 보고 또 돈이 많이 들어왔어. 하여튼 많이 또 들어왔어. 그래갖고 수님한테 또 연락을 해갖고 수술해 주라고 그랬더니 또 8명을 또 수술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 평화방송하고 수요일날인가 보다. 다음 주 수요일날 평화방송하고 전달식 돈 전 4천만 원이면 8명을 수술해 줄 수 있는 거. 4천만 원이면은 제가 저는 한 푼도 안 냈어요. 저한테 박수 치지 마세요. 저는 한 푼도 안 냈어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아 내가 좋은 지향을 가지고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내 이 지향을 가지고 살면은 하느님이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 나라를 사랑하는 교우들이 도와주는구나. 그 내가 심부름의 역할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걸 깨달으니까 이제 어려운 데를 찾아서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얼마 전에는 외방 선교에서 바기오 필리핀 바기오라는 곳에서 이상원 배달하는 젊은 신부가 10년 동안 거기 농민들을 위해서 살았대. 유통 시스템을 하고 싶대. 차 냉동차가 있으면은 마닐라로 그 농사진 걸 보낼 수 있대. 그래서 그것도 또 5천만 원을 도와줬어요. 근데 내 돈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라고 보내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는 내가 그 이제 동영상을 여러분들 보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그
아프리카 잠비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왜 사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왜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살아? 그냥 아니 내가 하다 못해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도 성당 나오는 자식들한테 성당 안 나오죠 자식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열심한 분들 아니야? 그럼 제일 고민이 뭐야? 자식 성당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성당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애들은 성당 나가기 싫어. 먹고 살기도 바쁘고 성당 나가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싫어. 그럼 성당 나가기 싫은데 오래간만에 엄마네 집에 갔는데 어머니네 집에 갔는데 80 넘은 어머니가 웃으면서 얘기해도 성당 나갈까 말까 한데 머리는 하얗고 얼굴엔 주물이 자글자글하고 웃어도 이쁠까 말까 한데 거기다 인상을 써가면서 성당 좀 나와. 어떤 놈이 성당 나가고 싶어? 더 나가기 싫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성교가 아니에요. 아들이 오래간만에 오잖아요. 얘야 내가 하느님을 믿으니까 참 행복하다. 내가 지난번에 삼성산 성제 가고 신부님 강의를 들었는데 출세하는 거 그거 부러울 큰 없다고 그러더라. 나는 우리 아들이 더 자랑스럽다. 나는 너를 보면은 너무 자식 하나 잘 얻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느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사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 한마디 또 해서 신부님이 나를 얼굴을 보는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냉면 가서 사 먹었는데 오장동에 가서 냉면 사면 너무 맛있더라. 나는 하느님 믿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세상을 떠났어. 난 천당 갈 거다. 아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사는 게 지칠 때 엄마 생각하겠죠. 야, 우리 엄마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하느님 믿어서 행복하다는데 나도 하느님한테 가야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증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물을 볼 줄 알아요. 밑에 또 물 봐달라고 그러는 사람 또 있으면 안 되는데 운물, 그러니까 대수층에 한 20m, 30m의 물을 봐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물 안 봐요. 아프리카에서, 잠비아에서는 내가 물을 봐요. 여기 물 나온다 찍으면 딱 나와.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능력으로 여기에 우물을 팔 수 있는 자리를 찍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지. 그냥 봐. 배워야지. 내가 그래서 물 보는 책을 두 권, 세 권을 사서 읽었어요. 수맥 보는 방법을. 그 논문으로도 나왔더라고.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논문으로 나왔더라고. 논문으로. 그러니까 내 차에는 항상 그 은 막대가 있어요. 그것도 보기 쉬워요. 하나 깨달으면 하나 나눠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 신부님 어떻게 공부를 해요? 이 유튜브가 대학교예요. 유튜브 안에 이 성서 강의도 다 올라와 있어. 그리고 요즘 4차 산업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교수들이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맨날 드라마나 그냥 맨날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시청하지 마시고 좋은 유튜브 공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피정 다니는 것도 최고의 공부야. 자,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나눔이야. 나눔. 빌 게이츠, 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 부인이 멜린다예요.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이 지금 자선 기금을 거의 천억 달러를 모았어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돈을 벌고 멜린다라는 부인은 자선 사업을 해요. 아프리카에 말라리아, 에이즈. 내가 거기 가보니까 그 재단에서 약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멜린다 여사가 지금 살린 사람만 70만 명을 살렸대요. 70만 명을 살렸대. 여러분들 멋있지 않아요? 그 정도 부분은 돼야죠. 그리고 빌 게이츠 하는 일이 너무너무 멋있으니까 워렌 버핏은 그 자기 재산을 빌 게이츠 재단에 다 내놨어. 네가 정말 잘 쓴다. 그러니까 멜린다라는 부인이 너무너무. 근데 이 멜린다라는 부인은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야. 아프리카에 직접 가요. 1993년에 아프리카를 전부 다 한번 돌아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아픔을 직접 보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아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아프리카 잠비아를 간 지 이제 5년이 되는데 정말 잠비아에 갔다 올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아요. 처음에는 의사가 3명인데 5년 만에 몇 명으로 늘어났냐면 12명으로 늘어났어요. 안과의사, 치과의사, 이 피부과 의사까지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긴 피부가 엉망이거든요. 피부과 의사까지만 가면은 완벽한, 올해도 1,000명을 진료해주고 왔어. 올해도 1,000명을 진료해주고 왔어. 그 사람들 이 백내장 안 보, 처음에는 수술하러 오라니까 한 명도 안 와서 왜 안 하냐고, 누나를 빼는 줄 알고 수술하면은. 근데 이 백내장을 걷어주니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10일이라는 시간을 내면서 가면서 사는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면은 나눔이 있고, 나눔이 있으면은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함께한 분들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내가 잠비아에 와서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우리 인간은요,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아름답지도 않고 위대하지도 않아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런데 이 잠비아를 떠나는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떠나지만은 평범한 아줌마들도 함께 떠나요. 작년에 올해 20명이 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았는데 110명이 지원을 했어, 한국에서. 그중에 90명이 떨어졌어. 90명이 떨어지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 돈 내고 내가 가서 봉사하겠다는데도 떨어져야 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로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나눠야 돼요. 대한민국이 행복하려고 그러려면은 지금 교육제도는 바뀌어야 돼요. 학교에서 등수 매기지 말아야 돼요. 학교에서 지금 고등학교 애들 음악시간, 체육시간 없애고 있어요. 공부해야 된다고. 내가 보니까 정신 나간 짓이에요. 아이들이 노래를 하면서 공을 차면서 사회성을 배우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고 공부만 하잖아요. 얘네들은 아무것도 쓸데 없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못하면 신부님 뭘 먹고 살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150만 명이에요. 우리 형님도 공장을 운영하는데 외국인도 한 달에 240만 원을 줘야 된대요. 그러면은 내가 펜때 굴릴 생각 안 하고 몸으로 해갖고 여러분들 지금 공장에 가면은 천지가 돈 2,300만 원 다 받아요. 근데 우리는 뭐만 배웠어? 공부만 배웠고 출세만 배웠고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배웠어. 공장에서 일하는 건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명문대학교 나온 애들 50%가 취직이 안 된 애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거야. 누구 거 빼먹고 살아? 엄마 아빠 미래를 빼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미래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잘못 키워서 그래요. 잘못 키워서. 몸으로 사는 거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몸으로 사는 것처럼 솔직하고 정직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애들을 공부로 가르치지 말고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을 저는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